작심보다는 열심.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다짐하는 TV 뻥튀기 김용석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21일 투자 현황과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미니스탁에 투자하고 있는지, 미니스탁을 선택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먼저 오늘 투자 현황입니다. 제 총 들어가져 있는 것이 1621만 4233원이 투자 금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만 아마 한 9개월 차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수익입니다. 그래도 10%가 넘게 오늘 마크를 해주네요. 10.66%인데요. 총 남은 것은 156만 1376원이 플러스로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준비했던 그 스퀘어가 그동안에 이제 수익이 계속 많이 있었는데 조금 좀 줄은 상태이지만 아직도 23.77%로 되어져 있어서 총 들어가져 있는 것은 294만 8198원이 들어가져 있는데 남은 것은 56만 6384원으로 되어져 있고 엔비디아 이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넣었던 것인데 여기 이제 12%가 남았습니다. 총 들어간 것은 948만 2354원인데 총 남은 것이 106만 8939원으로 총 12.70%가 플러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집중적으로 다시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하고 있는 건데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요것이 지금 90주로 늘었어요. 이것이 이제 뭐 한 3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넣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210만 6655원이 총 들어가져 있는데 마이너스 6.4%, 총 12만 6121원이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구렁이 알처럼 모아둔 돈이 여기에서 지금 새 나가고 있어요. 지금 12만 6121원이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애플이 이제 67만 2537원 플러스 9.21%가 되어 있는데 5만 9597원. 그리고 AMD가 마이너스 6%, 테슬라가 마이너스 2.57%, 페이팔 홀딩스, 세일즈포스닷컴, 아마존닷컴, 스노우플레이크, 나이키, 알파벳 A, 페이스북,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잔여분은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들을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이 이제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중하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어제도 조금 아마 하락을 했어요. 0.37%가 하락을 했는데 제가 평균 매수 단가가 24,730원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23,335원이라서 이만큼 좀 마이너스가 되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주당 평균 매수 단가는 24,730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조금 작용이 돼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들어가져 있는 그 매수 단가에 그 밑으로 떨어질 때만 조금씩 들어가고 또 많이 떨어진다면 조금 비중을 좀 더 많이 들려고 이제 그 예측되어져 있는 돈을 조금 이제 모아놓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기로 했던 오늘 내가 미니스탁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투자하는데 미니스탁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물론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익은 뭐 안정적으로 발생된다라고 하지만 이미 나는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었거든요. 60 중반을 넘어서서 앞으로 투자 기간이 정말 뭐한 5년이나 남았을까? 어쩌면 그보다 더 짧으면 짧았지. 이런 상황에서 ETF를 넣어가지고 이제 남들하고 똑같이 하기에는 너무 조금 늦게 시작을 한것 같아서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의 그 수익에 좀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팔란티어가 23,000원대이니까 원래 전 고점은 45,000원이거든요. 45,000원이 될 때까지는 아마 계속 아마 좀늘것 같아요. 먼저 스퀘어도 그랬고 또 엔비디아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거든요. 예, 이게 갔다가 정상 궤도에만 올려서 이제 고속도로에다가 차를 얹어 놓으면 그 지정 속도로 뭐 80km면 80km, 또 100km면 100km, 120km면 120km 키로 놔두기만 한 자기가 이제 저절로 간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평균 단가 좀 이상 넘어가고 전 고점 45,000원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아마 내가 형편에 닿는 대로 에너지가 되는 대로 계속 집중적으로 아마 투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또 혹시 누군가는 나의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돈은 푼돈으로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그 에너지를 다 활용해서 남아있는 한정되어져 있는 투자 기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늘려나가는지 그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이렇게 넉넉하고 또 이렇게 좀 자본이 많다면 한꺼번에 투자해놓고 기다려도 될 판인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연금 조금 나오는 것하고 간혹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좀 모아놨다가 많이 떨어지는 날, 평균 단가에서부터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 생각보다 좀더 하락됐을 때만 좀더 비중을 더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저 이제 하루에 10,000원을 넣는 데는 수수료가 안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10,000원 정도는 한 달에 10번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시간이 한 달에 뭐 20일뿐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반은 올라가는 날이고 반은 떨어지는 날이라고 봤을 때 떨어지는 날만 열흘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내가 그 미니스탁에 집중하는 이유 세 가지는 제일 첫 번째 그 내가 이제 그동안에 투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 하나와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에너지를 총 집약해서 꼭 필요할 때 비중을 더 집어넣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하여간 뭐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이 투자 매매 일지를 계속 써서 나갈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또더 많이 아시겠지만은 저의 이 투자 매매 일지를 보면서 어떤 분에게는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또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또 용기가 될수 있는 그런 채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만만한 시장은 아니었죠. 국내 시장도 그렇기는 한데, 하여간에 그래도 이런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2021년 5월 21일 투자 매매 일지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투자 매매 일지는 계속 이렇게 연계가 될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